아직도 암호화폐가 사기이고 스마트 계약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분산형 금융, 암호화폐 업계에서 디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큰 그림을 보다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차이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거대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힘에 의해서 생존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다릅니다. 디파이는 그것을 규정하는 프로토콜, 암호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 의해 살거나 죽습니다. 약하거나 사기성 있는 구성원들은 즉시 쫓겨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여러분의 신용기록, 재산, 주민등록번호 등이 즉시 그들에게 공개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소리인데요. 전통적인 금융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지만 디파이는 조금 다릅니다. 디파이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자동화되고 분산화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당신을 믿을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호황과 불황을 넘나들면서 변화하기도 쉬운데요. 호황기에는 대출자들이 투기를 일삼습니다. 불황일 때는 정작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대출이 정말로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전문직 고소득자들이야 마이너스 통장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도 참 힘듭니다. 어쩌다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간 대출이나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용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어쩌면 전통 금융에서 자금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지, 대출이 왜 승인되거나 거절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참 힘듭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정부나 사채업자들이 고위험 대출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자금을 밀어 넣었을 때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탈금융, 디파이에서는 이러한 위험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디파이에서는 금리가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디파이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대출자라면 누가 대출을 신청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디파이는 대출자와 투자자들이 입증된 스마트 계약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돈은 사용자들이 언제든 빌릴 수 있는 유동자금으로 축적됩니다. 글로벌 은행이라면 당신이 예금을 하고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대출에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디파이는 은행이 없긴 하지만 모든 정보들, 심지어 현금까지 지구를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스마트 계약의 담보로 제시하면 그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금이 할당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프로토콜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자산을 대출자에게 할당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도 인간의 개입은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속일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미 최초의 DLT 기반 대출 플랫폼인 컴파운드 같은 것을 통해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구축된 이러한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의 최초의 가치인 가치의 저장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배자들을 규칙이 대신하고 이 규칙들이 자동으로 공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작업에 의한 개입을 없애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오류를 줄여줍니다. 자본 배분에 대한 인간의 편견,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의 오류입니다. 인간이 중개자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토콜의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대출자와 차용자 함께이고요. 이렇게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정한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시스템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가장 큰 강점은 중간자를 없애고 수수료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루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글로벌하기도 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차별을 할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입니다.